자, 이어서 뉴욕 시장과 국내 장을 연결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우선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도체 업황 경고 속에 전반적인 차익이 발생했다. 전반적인 차익이 발생했다는 건 뭐 특별히 뭐 악재가 크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움직일만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방향성 자체는 예. 이제 CPI가 나오고 나서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악재를 반영하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기타의 이제 이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그것을 끌고 내려갈 정도의 힘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차익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네네. 정확한 이제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CPI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정말 이제 통화의 긴축 속도가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방향성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희일비해야 될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만큼 이제 변곡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것을 기다리면서 일단 조금 약한 부위가 있는 섹터라든지 고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차익 실현으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상 빅테크들은 어제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뭐 거의 없었죠. 그것이 네. 이제 시장을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 근래 밈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반도체 계속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일인데 사실상 전일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관련돼서 그랬죠. 이제 실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되게 되고 오늘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장 시작 전부터 이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네. 개장 전부터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5%를 기록을 하면서 네.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3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제시된 가이던스의 저점 혹은 그 이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코멘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은 3분기 때 컨센서스가 한 91억 달러 정도가 됐었었는데 예. 그때 제시를 한 것이 72억 달러 정도를 제시를 이미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아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전망이 안 좋군요. 예,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네.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고객사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재고를 소비할 때까지 신규에 대한 이런 매수라든지 매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 보인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산제이 메이로트라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번 실적 발표에 비해서 소비자 외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 자동차 그리고 다른 시장 부분에서 조정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PC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해서 둔화를 사실상 많은 업체들이 하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반도체의 주요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놀라운 부분이다 라고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업황 관련돼서 좀 좋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칩스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이 10년간 이제 400억 달러와 관련돼서 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023년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대비 훨씬 많이 줄일 것이다 라는 발표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하락폭이 더욱더 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쨌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미 어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얘기도 좀 추가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월가에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이 엔비디아가 사실상 가이던스를 낮춘 부분을 보게 되면 게임 관련돼서 네. 매출액이 많이 낮아진다라고 그래픽 얘기를 카드.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이 게임이랑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GPU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좀 좋지 예.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반면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분기 관련돼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많이 하게 되고 이는 연간 가이던스에도 결국은 추가적인 하향 조정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네. 목표 주가를 300불에서 250불로 낮추게 되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라든지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계속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관련돼서도 월가에서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요한단은 이 반도체 섹터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수요 위축 그리고 공급체인 차질 등을 언급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IT 하드웨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IT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부정적인 이제 커멘트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좀 마음이 무겁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장 성장주 쪽에서는 또 그나마 좀 살아남으면 좋은데 또 테슬라 쪽에서도 또 악재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보죠. 테슬라는 약간 모멘텀 픽아웃을 찍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네네. 계속적으로 주식 분할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호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호재보다는 일단은 뭐 악재가 나오면서 차익 물량이 더 그렇죠. 많이 나오는 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판매량이 많이 줄었대요. 얼마나 줄었어요? 7월달 판매량이 2만 8천 대가 나오게 되는 네. 6월달 판매량이 7만 8천 대로 사상 최대였잖아요. 그럼 반 이상 준 거예요? 64% 정도 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급감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네. 이 공장 라인을 증설을 하기 위해서 네. 생산을 일부 가동 중단을 하게 중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에 기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판매가 줄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나쁜 건 아니네요. 뭐 그러면은 당연히 네. 우리는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그렇죠. 잠깐 생산량을 줄였구나. 그에 따라서 인도량이 줄였구나. 이 정도로서 네. 끄덕끄덕 거릴 수가 있게 될 텐데 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차익의 빌미를 제공하는 건 사실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네.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증설을 통해서 모델3라든지 모델Y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한 30% 정도 더 생산 이 증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델3 같은 경우에는 1일 2,000대 그리고 모델Y 같은 경우에는 1,200대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에서도 이제 더욱더 생산 양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요 근래 보게 되면 다음 기가팩토리로 캐나다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이군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확실히 테슬라 관련돼서는 오늘은 뭐 비록 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거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테슬라 쪽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쩌면 눌렸을 때 사야겠다. 관련주들은 사야겠다 이 생각도 좀 드는데 괜찮습니까? 일단은 국내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사실상 업황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네. 아니면 치포 가입에 대한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 투자가 집행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섹터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그렇죠. 되게 될 텐데 예, 예. 그것이 사실 대안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 2차 전지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 근래 이제 법안 통과라든지 이러한 이제 좋은 이제 재료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이 종목들이 차익이 나오지 않고 강하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강하게 갈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섹터에서는 이 투자의 포지션을 늘리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관련돼서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테슬라 관련돼서 또 하나 나오게 된 거는 이 미국의 이
법안이 이제 친환경 법안이 통과가 인플레이션 됐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게 됐는데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핵심 광물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곳에서 이제 이 생산이 되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비율 자체가 처음에 조금 낮지만 나중에는 높아지기밖에 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차량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의견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테슬라도 그 중 하나다. 뭐 테슬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예, 예.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단 부분에서는 모델 뭐 3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일부 물량은 좀 못 들어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테슬라가 어제는 조금 좋지 못했었고 관련돼서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큰 악재다라기보다는 약간의 흔들리는 정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메타버스 쪽 또 유명한 게 또 로블록스가 되겠는데 또 여기 또 부진하네요 또. 네, 장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했고요. 네. 실적이 썩 좋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시간에서 제가 마지막 봤을 때는 한 17%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전년 동기에 한 30% 정도 증가를 했는데 EPS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총 예약 금액이 컨센서스를 미달을 하게 되면서 좀 네.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일 평균 활동자 수는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일일 활동 자수 대비 평균 예약금이 그 전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 그만큼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대표적인 로블록스가 하락폭이 좀 컸고요. 네.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시간에서 한 3%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볼게요. 네. JP모건에서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강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그랬죠. 돼요. 네.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늦게 오거나 그리고 아니면 네. 임박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게 됐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원유라든지 네. 아니면 철광석이라든지 네. 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더 주가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철강 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유나이티드 스틸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네. 스틸 다이나믹스도 한 3% 그리고 알코아 같은 경우에도 한 3.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좋았네요.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쪽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철강 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연결고리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세아제강인데요. 자, 여러 가지 철강주 중에서 세아제강을 뽑으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뭐 미국향 관련돼서 수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뭐 뽑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3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있어서도 예.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사실 많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반대로 화석연료 관련돼서도 이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LNG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게 그렇겠죠.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아제강 관련돼서도 더욱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아제강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삼강MNT가 관련돼서도 네네. 이제 LNG 터미널 관련돼서도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 17만원 잡으면 됩니까?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 한 18만, 19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아제강 16만 5,500원이 어제 종가인데요. 목표 주가 최대치 한 19만원 정도까지 보면서 대응해 보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 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아, 미국에서 이제 철강 쪽, 이제 원자재, 비철금속 쪽에 대한 걸 포인트로 잡으게 되면서 세아제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